보냈어 이거잖아 그치? 또 밑에 거 나는 얘들아 고향을 떠난 게 먼저야 그를 만난 게 먼저야? 그를 만난 거 맞지? 써놔 거기다가 대과거 써놔 대과거 과거 완료의 대과거 얘기하는 거야 대과거 지금 요거 이해됩니까? 과거 완료의 대과거 한 거고 그럼 봐봐 집중 그러면 얘들아 위에 헤드 해주는 건 잘못된 거야 좋은 시간을 가졌다 끝날 수 있잖아 솔직히 그냥 헤드만 써도 상관없잖아 이거 아 얘들아 이거 이해해야 돼 지금 헤드 안 써도 돼 그냥 I had a great time 써도 상관없다고 그치? 근데 밑에 것 때문에 지금 헤드 매트가 된 거야 이해되니? 알았어 밑에 거는 무조건 못 쓴다 과거 완료 써야 돼 그렇지 자 은서 그 다음 17번 해서 그는 우리는 해서 랩탑을 노트북을 가져왔다는데 for 2 years 동그라미 그러면 have pp 아니면 head pp를 써야 되는 거 맞아? 근데 이거 왜 head pp냐? before it broke down broke 동그라미 이거 뭐야? 과거지? 옛날 얘기지? 그러니까 head pp 써야 돼 얘들아 이제 진짜 쉬워지지 않았어? 문제 진짜 쉽게 풀수 있거든 지금부터는 이렇게 되면 자좀 어려운 문제 풀어볼까요? 어디로 넘어가냐면 12번 문제야 12번 12번 아 23쪽이 12번이야 23쪽이 12번 23쪽에 12번. 자, 우리 세연이에서 please visit. 오늘 너가 내, 그럼 밑에 거 봐봐. 나는 by this time tomorrow, by tomorrow 별표, by tomorrow 별표. 언제까지? 언제까지? 내일까지 휴가 간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끝나는 시점이 언제야, 얘들아? 내일이지. 그래서 이거 will have gone 쓰는 거야. 아, 진짜 어렵지 않냐, 얘들아, 이거? 근데 이거는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will have pp는 내일까지 by tomorrow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거 tomorrow.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 내일까지. 혹은 2022년까지, 2023년까지 영어로 보니 by 2023 이게 있어야 돼. 미래가 반드시 제공되면 will have pp 쓰면 됩니다. 근데 과거가 제공되면 had pp 쓰면 됩니다. 이거 어렵지 않다. 문제 풀기엔 진짜 쉬워, 솔직히. 현재 완료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알았지? 자, 그래서 13번 보세요. 자, 13번 해봐. 이거는 별거 없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수업 시간 10분 늦출까? 이래 4시까지 오는 거 괜찮아? 4시까지 오는 거 괜찮아? 얘네는 4시 10분에 오거든? 몇 번? 너네는 4시 10분에 할까? 그래 그럼 우리도 4시 10분에 합시다 알겠지? 왜냐면 얘네는 지금 단국중학교가 있어갖고 걔네 늦게 끝나 그래서 조금 늦게 끝내거든? 너네도 4시 10분에 합시다 그러면 조금 여유 있냐 그러면 너네 몇 시에 끝나는데? 오늘 몇 시에 끝났어? 3시, 2시 반에 끝나거든요. 45분. 그럼 4시까지 오는 게 전혀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집에 가면 3시 넘잖아요. 집에 가면. 갔다 와, 집에. 바로 오는 거 아니고. 일단 합시다. 자, 얘들아, 13번이 약간의 트릭이 있습니다. 춤을 추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이지? 그치? 그래서, 여기 잠깐 보세요. 4번. have 플러스 pp가 뭐야? 거기에 뭐뭐 하고 있는 중이 쭉 뭐뭐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대. 다시. 쭉 뭐뭐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대. 쭉 뭐뭐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대. 그러면 have, 얘들아, 비동사 플러스 ing가 뭐지? 진행이지? 그래서 have been ing 쓰면 이런 거 뭐라고 한다면 현재 완료 진행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름 뭐라고? 현재
완료 진행입니다. 이거 별거 없어. 비동사 플러스 ing 쓴 거야. 따라서 have been ing. 어? 지금 3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이거였어. 알았지? 따라서 have been ing. 자, 춤추고 있는 중이었다. 시작. Have been dancing. 시작. 공부하고 있는, 공부 쭉 해오고 있는 중이었다. 시작. Studying. Have been studying. 알았지? 그리고, 그리고 기억 좀 해주시고. Has도 괜찮아. 근데 이거는 과거 얘기는 당연히 had been ing. 오케이? 옛날 얘기는. 옛날은 해도 돼. 어, 그럼 봐봐. When I visited 별표. visited 별표. 언제야 지금 시점이? 과거 얘기니까 그냥 당연히 had been ing 쓸 거야. 어? 그럼 정답 뭐니? had been dancing이 정답이지 뭐. 지금 이해되냐? 알았지? 밑에 거 한번 다시 보세요. 자, 몇 번 보냐면, 아, 그래,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자. 자, 숙제. 오늘 왜 이렇게 불러야지? 오늘 뭐 무슨. 21쪽부터 맞아? 21쪽부터 좀 많다. 20쪽부터. 어, 20쪽부터인가? 그래, 20쪽부터. 24까지 해석은 다 하기도 그러니까 그래 22, 23만 하자 22. 자 그럼 출원서 세 번 쓰시고 야 리스닝 언니 할 차례냐 리스닝 없어 어 니네 언니들 나머지 오늘 못한 사람 세 명이나 있잖아 아 뭐 22번 해보세요 맞냐 22가? 오케이 22가 다음에는 수요일 날 해줄게 리스닝 알았지? 어 그러니까 먹어주세요